네, 오늘은 숙종시대 유배를 왔던 두 사람에 대해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약천 남궁안이 있습니다. 남궁안은 1679년 남해 유배 와서 6개월 정도 있었습니다. 두 번째는 소재 이명입니다. 이명은 1692년과 1721년 두 차례 남해 유배를 온 독특한 경험을 가진 사람입니다. 약천 남궁안은 1629년에 태어나서 1711년 세상을 떠났습니다. 여러 차례 유배를 갔는데 남해에도 유배를 왔습니다. 남해에 유배 온 것은 1679년에 왔습니다. 당시 윤후와 허견의 정치적 태도를 문제 삼았다가 오히려 역습을 받아서 처음에는 그해 2월 거제로 갔고 두 달 뒤 4월 남해로 와서 6개월 동안 머물고는 10월에 해배되어 떠났습니다. 그렇게 긴 시간은 아니었습니다만은 남궁안은 남해 유배 생활을 하면서 여러 편의 작품들을 남겼습니다. 그 중에도 특히 영유시 이십수가 아주 유명합니다. 영유시 하면은 유자를 노래한 시를 말합니다. 남해는 예로부터 유자가 유명했습니다. 지금도 비자와 치자와 합쳐서 삼자로 불립니다. 이 영유시를 보면은 남해에서 본 많은 유자의 어떤 모습들, 그리고 또 유자를 먹은 또 과정들, 경험들, 그리고 유자와 관련된 여러 가지 풍습, 이런 것들이 자세히 노래되어 있습니다. 유배 생활을 왔습니다만은 단지 머무는 것이 아니라 이 지역의 풍습과 사물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지고 그것을 긴 시로 여러 편의 시를 남겼다는 것은 약천 남궁안이 역시 시인으로서도 탁월한 능력과 안목을 가졌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렇게 남해는 약천 남궁안에 의해서 유자의 도시로 고을로 알려지게 됩니다. 소재 이명은 1658년에 태어나서 1622년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이 사람은 먼저 유배를 왔다가 죽은 서포 김만중의 사위가 됩니다. 그러니까 장과 사위가 같이 남해로 유배를 왔던 독특한 이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소재 이명은 남해에 두 번 유배를 옵니다. 약 30년을 터울로 해서 유배를 왔는데 마지막 유배가 1721년이었고 그 다음 해 노론 사대신의 한 사람으로서 약 사약을 받고 세상을 떠나게 되죠. 첫 번째 유배 온 것은 김만중의 마지막 유배였던 1689년 같은 일로 해서 유배를 옵니다. 그래서 영해로 유배를 갔고 김만중이 세상을 떠나자 바로 그해 6월에 남해로 이배되어 옵니다. 그리고 와서 보니 이미 장인은 신신은 서울로 옮겨졌고 장인이 같이 있던 그 유배지를 찾아가게 됩니다. 그 길 가보니 장인 서포 김만중이 심은 매화 두 그루가 쓸쓸히 시들어가고 있기에 이제 그것을 가지고 와서 자기의 유배지에다가 심어둡니다. 이제 그것이 또 잘 자라가지고서는 이제 그 모습을 보면서 이미 세상을 떠난 장인을 그리며 매부라고 하는 시를 남깁니다. 이 매화가 가지고 있는 그 어떤 능절의 모습 이런 것들을 잘 그린 작품이 바로 매부입니다. 이렇게 두 사람의 인연이 남해에서 이어졌습니다.